놀러와서도 또 말씀하셔가지고 아, 맞아요.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. 오빠한테 첫마디가 그래 은혜야 죄송하다 미안하다 괜찮아 이랬더니 어.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네 얘기할게 미안해 이러고 자 우리 어? 뭐 자연심이야 우리 중국인은 뭐라고 했어 은혜 조각 없다 낫지 않은데 은혜 만든 주먹 네가 예민한 예민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주먹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해 신이 신의 은혜를 받은 주먹 아니 그거는 다르지 은혜 주먹 해 은혜 주먹